앞서 한 매체에 따르면 이달의 소녀는 내년 1월 3일을 목표로 컴백을 준비 중이라고 보도했습니다. 그러면서 특히 이번 이달의 소녀의 컴백은 추가 그룹에서 제명, 퇴출 결의된 뒤 11인조로 나서는 첫 컴백인 만큼 눈길을 모은다라고 전했는데요. 이런 보도에 이달소 소속사인 블록베리 엔터테인먼트는 이달의 소녀가 컴백을 준비 중인 것은 맞지만 아직 날짜는 미정인 상황으로 컴백 날짜가 확정되면 추후 공식적으로 안내하겠다고 말했습니다. 멤버 추를 팀에서 퇴출해 논란이 불거진 지 한 달도 지나지 않은 가운데 전해진 이 소식에 대중들의 의견이 나뉘고 있습니다. 소속사 측은 지난달 25일 추의 폭언 등 갑질 관련 제보가 있어 조사 후 퇴출시키기로 결정했다고 알렸고 팬들은 지난해부터 소속사 측과 추의 갈등이 불거졌던 만큼 추의 퇴출 이유에 의심을 표했었는데요. 또한 추와 일했던 많은 관계자들이 소속사 주장에 대한 반박할 만한 추의 미담을 연이어 공개해 의심의 눈초리는 더욱 짙어진 상황이죠. 이런 논란 속 강행하는 컴백의 팬들은 온전히 이를 즐기기 어렵다는 입장입니다. 추의 퇴출 논란은 물론 멤버 중 비비와 현진을 제외한 9명이 소속사를 상대로 전속 계약 효력 정지 가처분 신청을 했다는 소문이 돌기도 했던 만큼 이번 컴백에 곱지만은 않은 시선을 보내고 있는 것인데요. 이와 관련 블록베리 측은 전속 계약 효력 정지 가처분 신청은 사실무근이라고 선을 그었지만 추 역시 지난해부터 이어져온 소속사와의 갈등설이 파국으로 끝을 맺었기에 소속사를 향한 팬들의 신뢰도는 급격히 추락한 상태입니다. 한편에서는 추가 개인 활동을 시작한 만큼 이달의 소녀 역시 상승세를 이어가야 한다는 의견도 존재합니다. 이달의 소녀는 지난 6월 종영한 엠넷 퀸덤2에서 준우승을 차지한 후 앨범 발매와 월드투어까지 연이어 진행하며 새로운 전성기를 열었기에 이번 논란으로 활동을 멈출 순 없다는 것인데요. 한편 추는 논란 속에서도 많은 이의 응원을 받으며 꿋꿋이 각종 활동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각종 예능과 광고 출연은 물론 지난 5일에는 가수 조지와 겨울 듀엣에서 Dear My Winter를 발표했는데요. 이달의 소녀 퇴출 이후 바이포엠 스튜디오의 이적설이 돌고 있는 가운데 활발한 솔로 활동을 펼칠 것으로 보입니다.